안녕하십니까. 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저기 칼라파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간략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파워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흔히 그 파워브레이크라고 하면은 그냥 이름에서 오듯이 그대로 파워브레이크, 힘을 스탑을 시킨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소프트건에 규정 탄속이 0.2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0.2줄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그 기존 순정 상태에서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0.2줄에 맞게끔 그 힘을 다운을 시키고요. 그 다운 시키는 그런 부품들을 파워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뭐 에어소프트 건,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 GBLS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스 같은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300에서 350fps 정도 나옵니다. 보통 대략 한 1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회사라고 해봐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아카데미나 동산모형, 뭐 토이스타 같은 데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국내에서 0.2줄에 맞춰서 생산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FC라든지 아니면 GNG라든지 WE,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0.2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보통 한 300fps에서 보통 뭐 한 많게는 350, 400 이상 나오는 탄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파워브레이크라는 그런 부품을 장착을 해서 0.2줄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내가 핸드건을 구매를 합니다. 핸드건을 구매를 하는데 총을 딱 쐈는데 총알이 한 2m, 3m 날아가지도 않고 뚝 떨어지는 경우, 뭐 보통 한 0.2줄 기준으로 쐈을 때 많이 날아가 봐야 뭐 5에서 한 7, 8m 정도 날아가요. 0.2줄이면은. 근데 사고 격발을 딱 했는데 뭐 바로 앞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고장 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 정도의 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에어소프트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고장이 아니고 파워 브레이크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파워 브레이크를 왜 닫느냐? 아시겠죠? 우리 국내법이 14세 이하는 0.14줄, 20세 이상은 0.2줄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탄속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브레이크가 달려있고, 모든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 파워브레이크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격발을 했을 때 비비탄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처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총을 샀는데 왜 떨어지죠? 제 총은 다른 분들 영상에 보면 총이 막 길게 잘 나가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핸드건에는 파워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쪽에 보이는 이 노즐, 여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노즐에 나사식 파워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노즐에 실리콘 파워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뭐 잘 나와야 0.2줄이지 거의 탄속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노즐에 파워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는 방식은 이렇게 나사식 파워 브레이크와 여기서 보이는 실리콘 형태의 파워 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핸드건을 이렇게 열어서 이 노즐 쪽을, 여기 노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보이는 노즐을 이렇게 들여다보이면 노즐 앞쪽에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나 아니면 나사가 하나 박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파워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파워 브레이크를 뭐 분리를 해서 정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허가된 게임장이나 허가된 사격장에 가서 그렇게 사격을 하시고 또 보관할 때는 파워 브레이크 조립을 하고 보관해야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파워브레이크를 다는 이 0.2줄이라는 게좀 불합리한 법일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많은 에어소프트 게이머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하겠습니까? 뭐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뭐 점점 이 탄소계나 규제 완화가 많이 풀려서 좀 이렇게 에어소프트 게임 하기도 훨씬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워브레이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라이플 같은 경우 일단 전동건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동건을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 건이 있습니다. 에어소프트 건이 있는데 전동건 같은 경우는 보통 파워브레이크가 노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느냐, 바로 이 안에 뜯어보면은 호복고무가 있거든요. 호복고무를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터페플레이트 요렇게 보통 이 AK 삼형식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탄창이 삽입되는 부분을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시면은 은색으로 이렇게 은색으로 보이시죠? 이 안에, 저 안에 있는 게 기어박스예요. 기어박스 하단에 보면 이제 그런 총도 있고 없는 총도 있습니다. 이제 나사가 하나 박혀 있을 겁니다. 앞쪽에 나사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게 터페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노즐에 있는 노즐을 움직이는 그 플레이트를 강제로 못 움직이게 막는 형태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LCT AK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호복고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복고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호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비탄이 발사할 때그 비비탄에 회전을 주어서 이래 사거리를 늘리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복이라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 호복고무가 빠져 있으면은 급탄을 비비탄을 넣고 급탄을 딱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비비탄이 앞으로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바로 비비탄을 잡아주는 경우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호법이 안 걸리고 탄소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비탄, 호흡고무가 없는 상태에서 총을 이렇게 땅땅땅 쏘면 비비탄이 한 2, 3m 날아가다 뚝뚝 떨어지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호흡고무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를 걸고 또 하나, 바로 이 앞쪽에 소염기를 달아요. 소염기가 바로 이 감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염기 끝에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가지고 비비탄이 발사할 때그 고무에 걸리면서 탄속이 뚝 떨어지는 그런 감속기를 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세 가지 모두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형태로 파워브레이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 외에 뭐 다른 방식의 파워브레이크도 있긴 합니다. 전동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동건이 아닌 가스 라이플의 예를 들자면은, 가스 라이플도 뭐 구조는 비슷해요. 구조는 비슷한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은 VFC의 416 GBB 모델입니다. 가스 라이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방식이죠.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방식인데,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파워브레이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쪽에 감속기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GHK나 VFC, VFC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GHK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볼트 캐리어에 노즐이 장착이 되는데 노즐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사식 파워를 장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VFC 같은 경우는 엔파스 기능이라고 해서 이 볼트 캐리어에 1.5인치짜리 육각 나사를 꼽아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이 볼트 캐리어 안에 노즐에 이렇게 안에 부품이 움직이면서 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많게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워브레이크가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 라이플 역시 발사를 했는데 뭐 멀리 안 날아간다 이런다고 하면은 파워브레이크가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GH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구, 직접 해외에서 사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은 노즐에 파워브레이크가 본드로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돼서 나오고 VFC 같은 경우는 노즐에 나사식 파브 또는 엔파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탄속을 떨어뜨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에어소프트 거는 이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는 영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파워브레이크가 하는 역할, 왜 달려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달려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파워브레이크를 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상이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으로 치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해서 비비탄이 얼마 안 날아간다 막 그런 거 가지고 질문을 이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태생이 보통 한 300에서 350, 많게는 400fps 정도 나오게 돼 있는 총을 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감속기를 단다든지 아니면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오래 사용을 하면은 분명히 총에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고, 또 이렇게 뭐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뺄 수도 없고, 뭐 국내법상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 에어소프트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요. 파워브레이크가 뭐 옳다 나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입문하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지 내 총이 고장이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민감한데 파워브레이크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 파워브레이크가 잘 됐고 잘못됐고에 대한 의견은 저는 제시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파워브레이크 제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또 비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게임을 하고 하는데 뭐 0.2줄로 무슨 게임을 하냐 한심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문하시는 분들 또 초보자분들이 궁금한데 잘 얘기 안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두 번째 파워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조금 민감하지만 좀 재밌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좀 찾아서 에어소프트 건, 에어소프트 이런 문화, 에어소프트 레저 스포츠가 좀 더 대중성 있게 대변화될 수 있게끔 입문하시는 분들이 다가오기 쉽게 궁금해한 것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댓글로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하고 영상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게임도 못 가고 어디 밖에 나가서 뭐 개인적으로 슈팅 사격 연습도 하고 싶고 한데 너무 이 방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저도 좀 깝깝한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되겠죠. 이게 풍토병처럼 자리 잡힐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이렇게 좀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코로나 이 시국이 없어지고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사라지겠습니다.